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현타?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 베스트 픽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정말 솔직 담백하게 그들의 의견을 100% 반영한 영상입니다.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FW 시즌 저희 팀원들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저의 베스트 픽 첫 번째 아이템은 더 니트 컴퍼니의 니트입니다.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주 좋아. 반면 립은 비교적 탄탄해서 넣어 입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품으로도 이너로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무난한 니트로 추천드립니다. 저의 베스트 픽 두 번째 아이템은 폴브레이크의 덤블 스웨터 브러쉬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쉐기동 니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 가격 보세요. 대박이죠?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이 브러싱된 느낌이 따뜻한 남자로 만들어준달까? 이거 입으면 여친 생긴다. 아니, 없어요. 저의 베스트 픽 세 번째 아이템은 애프터프레이의 올 블루종입니다. 이 자켓을 처음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입는 순간 진짜 완전 문 크리스탈 파워! 체크 패턴 하며 원단의 조직감 하며 만듦새도 좋고 하물며 안감의 마감 처리도 진짜 예술이라니까요? 급 추워진 지금 이만한 아우터 없다.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저희 첫 번째 베스트 픽은 에드워프의 펠레린 후드 점퍼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배색 디테일이 들어간 힙한 느낌의 점퍼인데요. 밑단에 스트링으로 크롭한 실루엣 연출도 가능하고 소매의 버튼 디테일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까지? 야, 이거 참 야물딱지다. 두 번째 아이템은 드로우핏의 케이블 브이넥 케어리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규칙적인 꽈배기, 립자임, 디테일 정말 많지만 사실 브이넥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너무 파여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딱 적당한 기린감으로 파여있는 게 어느 정도 섹시하면서 따뜻하고 분해나는 느낌. 사실 저는 좀 더 파여 있어도 좋아요. 이 새끼가 누가 있다고 만들어 놨어? 세 번째 아이템은 더니트 컴퍼니의 코듀로이 퍼티그 팬츠입니다. 두께감도 두툼하고 터치감도 부드럽고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팬츠인데요. 카펜터 디테일이 담긴 팬츠라서 너무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 가득한 팬츠입니다. 제가 이 팬츠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사실 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으면 옷 잘 입어 보이잖아요. 이 새끼 뭐야? 안녕하세요, 성집자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아워스코프의 얀트 헤어리 가디건입니다. 혹은 따뜻해 보이는 헤어리한 아크릴 원사여서 입고 있으면 자꾸만 만지작 만지작. 이거 너무 촉감 좋은데요? 특히 스카이블루 컬러감이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아이템. 적당히 루즈하면서 크롭한 실루엣에 헤어리한 원사로 체형 보완까지 해주니 핏두루마뚜루 입기 좋은 제품이네요. 두 번째는 투인의 바인드 데님 워시드입니다. 루즈하면서 일자로 툭 떨어지는 스트레이트한 핏의 데님인데 베스트 픽으로 이 데님을 선택한 포인트는 뭐다? 바로 바지 옆선을 따라 들어간 요 꽃자소 디테일. 요거 너무 매력적이잖아. 세 번째는 서피스 에디션의 벨벳 수브니얼 자켓입니다. 벨벳 소재로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터치감에 눈에 풀풀 나는 갬성진 자켓입니다. 넥라인 소매 밑단에 베이지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점도 취향저격. 거기다 앞뒤로 펀칭 자수 디테일까지? 이거 디테일 맛돌이네, 맛돌이. 안녕하세요, 민디터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메중 미네드의 핀치 워시드 후드 집업입니다.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약간 동글동글한 요 실루엣도 마음에 들었고 후드 부분에 끈 대신 아일렛으로 이렇게 구멍이 숑숑 들어가줬는데 요게 참 저는 센스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피그먼트 워싱도 참 잘 빠졌는데 특히 요 도밍고 워싱이 진짜 예뻐요. 팔, 다리, 후드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센스 있어. 근데 제가 소신발언 하자면 키미는 나 이거 사주면인데. 두 번째 아이템은 아트이프H의 포켓 온턱 팬츠입니다. 피치 가공을 해서 터치감이 완전 부드러워가지고 완전 극락 아이템. 약간 둥그스름하면서 커브드하게 떨어지는 요 아트이프H만의 실루엣이 참 감성진다니까. 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하드 슬래시 이번 빡빡. 마지막 아이템은 킨츠의 덕비. 이름 그대로 오리발 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앞코가 살짝 넛대대하게 가주면서 일반적인 덕비와 다른 맛으로 포인트 주기 딱 좋거든요. 참고로 제가 오리고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집자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토니웩의 올 트라우저입니다. 일단 색감과 원단감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 찰랑거리는 원단감이랑 저 루즈한 실루엣이 찰떡이야. 남자분들 겨울 데이트룩으로 딱인 느낌? 분해나. 두 번째 제품은 쿠어의 페어아이 니트입니다. 페어아이를 덧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짜가지고 부해 보이지 않게 해준 것도 너무 좋고 그 해진 디테일이 내 심금을 울렸어. 그 저 페어아이 패턴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인정? 세 번째 제품은 프리즘웍스의 헌팅 자켓입니다. 이거는 스토
스토커즈에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샀었는데 안에 체크도 너무 예쁘고 겉 색감과 코듀로이 색감도 예뻐. 핏도 오버한데 크롭하니 간절기에 레이어링해서 걸치기 좋아요. 가을 느낌 낭낭한 아우터라 강추. 인정?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 픽 보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팀원들마다 좋아하는 느낌 포인트가 달라서 다 다른 걸 골랐네. 이거 고른 이유는 달라는 뜻인가? 키미는 나 이거 사주면 있는데. 자, 그럼 저는 조만간 FW 시즌 키미스 베스트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